안녕하세요 여러분, 싸이오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독특한 외형의 케이스에 꾸며진 커스텀 순행 PC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매번 동일한 몇몇 종류의 케이스에 커스텀 순행 PC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모처럼 좀 색다른 외형의 PC를 조립해봤습니다. 이번 PC를 구매하신 고객님께서는 직접 저희 싸이오닉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 케이스로 구성을 하시겠다고 딱 잘라 말씀을 하셨어요. 상담을 통해서 나머지 하드웨어 구성을 조율하고 이렇게 멋지게 커스텀 순행 빌드까지 완료해드렸습니다. 이번 PC는 무려 680만원 구성의 고사양 PC인데요. 자, 그러면 고객님의 멋진 PC 하드웨어 구성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CPU는 인텔 코어 i9 13900K입니다. 고객님께서 PC를 한번 구매하시고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하신다고 하셔서 가장 높은 사양의 CPU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마더보드는 기가바이트의 Z790 에어로 G 모델로 구성되었습니다. 메모리는 지스킬의 트라이던트 Z5 RGB 화이트 모델이고요, 32기가 2개, 총 64기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조텍 게이밍의 GeForce RTX 4090 AMP 익스트림 에어로 모델이고요, 워터블럭을 장착해서 커스텀 순행으로 함께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저장장치는 삼성전자의 990 프로 1TB NVMe M.2 SSD 하나가 장착되었습니다. 케이스 하단에 장착된 파워서플라이는 안텍의 네오에코 1000W 풀모듈러 제품으로 구성되었고요, 이번 시스템이 꾸며진 케이스는 존스보의 MOD5 화이트 모델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조립해보는 케이스인데요, 가격만큼이나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이 케이스 프레임 라인을 따라서 ARGB LED가 매립되어서 튜닝 포인트가 정말 멋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튜닝 포인트 슬리빙 케이블은 리안리의 스트리머 플러스 V2 모델을 이용해서 마더보드 24핀과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케이블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쿨러마스터의 라이저 킷을 이용해서 그래픽카드를 수직으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커스텀 순행 구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PU와 그래픽 카드까지 안정적인 냉각을 위해서 케이스 전면과 하단에는 360mm, 그리고 케이스 상단에는 240mm 라디에이터까지 총 3개의 라디에이터가 장착되었습니다. 이 라디에이터 냉각을 위한 냉각팬은 커세어의 IQ QL120 RGB 블랙 제품으로 모든 팬을 구성해드렸습니다. 이 냉각팬 구성도 가격이 만만치 않겠죠. 커스텀 순행의 구성은 펌프에서 나온 냉각수가 그래픽 카드, 상단 240mm 라디에이터, CPU, 그리고 전면과 하단의 360mm 라디에이터를 모두 통과 후 다시 펌프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냉각수의 수온뿐만 아니라 유량과 유속 확인이 가능한 수온계, 그리고 냉각수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인디케이터도 빠짐없이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케이스 내부에 3개의 라디에이터 구성하는 게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요, 쿨링 성능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라디에이터를 장착해드렸습니다. CPU 워터블럭은 사이오닉의 WB300C 모델이고요, VGA 워터블럭은 바이크스키의 전용 워터블럭으로 장착되었습니다. 펌프는 사이오닉의 SRL 펌프 200mm 제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배관은 안전을 위해 3차원 동감 밴딩을 이용했고요, 크롬 도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배관 색상에 맞춰서 크롬 실버 피팅이 적용되었고요, 컬러리스 냉각수가 주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PC 내부의 LED 색상은 냉각팬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은 기가바이트의 RGB 퓨전이라는 LED 제어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LED 색상 제어가 가능하고요, 케이스에 장착된 총 9개의 냉각팬은 커세어의 IQ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LED 색상과 효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케이스에 꾸며진 멋진 커스텀 순행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나만의 커스텀 순행 PC 구매를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아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위에 카카오톡 1대1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직도 저희 싸이오닉 유튜브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멋진 시스템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